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화의 시사의 날! 이 티켓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번에 전쟁에서 죽은 주인공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던데 떡밥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려나? 정말 기대되는... 어? 저 혹시... 응? 맞네 이민재! 나야 나! 신곡중학교 형석이! 뭐? 그 범생이 박형석? 응! 너 그 체육시간에 바지에 똥 싸가지고... 야 닥쳐! 너도 이 근처 살았었어? 나 요 근처 낙성대 다니잖아! 어? 나도 낙성대 다니는데? 어? 진짜? 와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냐? 야야 번호 교환부터 하자. 아무튼 이렇게 만나니까 진짜 반갑다. 요새 뭐 어떻게 지내냐? 나야 뭐 그냥 매일 과제 나면서 아싸처럼 지내고 있지. 그래도 이제 같이 밥 먹을 친구 하나 생겨서 다행이다. 근데 너 과는 어디로 갔어? 아, 나 지금 기계공학과 다니고 있지. 형석이 넌? 난 사회학과. 아... 응? 왜? 아니 사회학과면 문과 쪽 학과잖아. 공부도 잘했으면서 어쩌다 그딴 데를... 문과가 뭐 어때서? 아니 좀 그렇잖아. 요즘 같은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그런 취업도 안 되는... 응 취업 잘 돼도 맨날 차가운 기계나 만지고 숫자나 보면서 매일매일 로봇같이 사는 감성 없는 이과들보다는 훨씬 나아. 형석이 이 새끼 문과충이 돼버렸잖아! 아니 솔직히 문과는 좀 아니지. 조선시대에 과거시험 칠 것도 아니고 요즘같이 기술로 사람들 먹고 사는 시대에 문과가 사회에 기여하는 게 뭐가 있냐? 문과 출신 시나리오 작가들이 쓴 영화 보고 싶어서 시사회 티켓까지 들고 있는 새끼가 쌉소리 한번 제대로 하는구만. 뭐래? 이건 그냥 종이의 연소작용에 따른 발열량이 주변 공기에 작용하여 대기온도가 얼마나 상승하는지 알아보려는 실험을 위해 들고 있던 것 뿐이거든. 아 그러셔? 그리고 문과가 사회에 기여하는 게 없긴 왜 없냐? 지금 사회를 구성해주는 행정 업무들은 대부분 문과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 몰라? 까놓고 말해서 기술 같은 건 없어도 그냥 쬐끔 불편하게만 할 뿐이잖아. 그렇게 말하는 새끼가 빛의 굴절원리를 토대로 발명되고 각종 공학기술로 깎아낸 렌즈를 끼운 과학기술의 집합체인 안경은 왜 쓰고 있냐? 엥 이거 그냥 패션으로 끼고 다닌 거야. 없어도 전혀 지장 없어. 안 그래도 안경 답답해서 벗을 생각이었는데 이참에 벗어야겠구만. 누구세요? 응 안경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. 잠깐 그러고 보니 아까 너 아이폰 들고 있던데. 아 이거?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이쁘길래 그만 먹고 하나 정말... 외국 기업에서 그런 상품들을 수입해오는 무역회사 사람들은 대부분 문과 고속도로의 물체를 1m 높이에서 200N의 힘을 주고 수직낙하시킬 수 있는 최고 동력을 구하시오. 자존심 때문에 멀쩡한 폰까지 부숴버리고 푸들대는 것 좀 봐. 너 그 스마트폰에 사용된 기술들이야말로 과학기술의 정수. 무슨 폰? 난 그런 더러운 기술 만능주의에 부산물 따윈 필요 없는데. 젠장 이대로는 끝이 나질 않아. 뭔가 좋은 방법이. 그래! 바로 그거야! 형석이 너 그거 알고 있냐? 뭘?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들 전부 이과생인 연구원들이 개발한 합성 섬유들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! 이제 어쩔래? 아무리 네가 독한 놈이라도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... 지독한 놈, 어디 그 꼴로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보자... 잠깐! 근데 너 말은 왜 해? 응? 언어야말로 문과의 근본과도 같은 존재 아니야? 그런데 이과 나부랭이인 네가 왜 언어를...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봤자 언어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거야. 말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지요. 문과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과 클래스 에즈이고요 즈리고요 지나가던 아인슈타인이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말발로 털리는 각이고요. 뱃말에 써놓은 문자들도 다 문과가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데 문과 없이는 의사소통조차 못하는 이과충 클래스 실화냐?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. 와 이대로 우리끼리 계속 싸워봤자 의미 없는 소모전만 지속될 뿐이야. 차라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문과랑 이과 중 어느 쪽이 뛰어난지 물어보자. 저기요! 뭐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. 문과랑 이과 중에 뭐가 짱인가요? 둘 다 별론데요. 뭐 임마! 그럼 넌 뭔데 이 자식아! 신학과요.